일단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근 일주일 정도 이슈가 된게이 내용이죠. 퓨처 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있나 본데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성 AI, 초거대 AI의 개발이나 실험을 6개월간 중단하자라는 서명을 지난주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뭐 명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8,000명이 했다, 뭐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서명을 했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튜링 어워드인데, 그 딥러닝이라는 거, 요즘 맨날 얘기하는 딥러닝으로 세 명이 동시에 받았는데, 그 동시에 받은 사람이 이 조슈아 벤지오인데, 조슈아 벤지오가 서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AI 전문가입니다. 스튜어트 러셀도 그래도 만만치 않은 버클리 대학의 AI 교수인데, 이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드 모스타크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꽤 의미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스테빌리티 AI라는, 요즘 AI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많아졌죠. 그거를 오픈소스로 풀어버려가지고 아주 세상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마드 모스타크라는 사람이고요. 존 홉필드는 좀 옛날 교수님이긴 합니다. 90살 정도 되신,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죠. 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 아까 이제 과학을 되게 신봉하고, 뭐, 달나라로 간다, 뭐,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우리는 지구를 이제 떠나서 제3의, 뭐, 제2의 행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엉뚱하게도 AI는 개발을 좀 잠시 중단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뭐, 스티브 잡스의 옛날 친구 정도로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발 노아 하라리,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해가 됩니다. 아,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유발 하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인문학적이고, 너무 인문학적으로만 인공지능을 접근하면 무섭죠. 이게 뭐가, 맨날 사이언스 픽션 영화만 보고 이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저도 사피엔스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호모데우스도 꽤 재밌게 읽었지만,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충분히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서명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하겠습니다. 앤드루 양은 이제 지난 선거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죠. 이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사람의 직업을 다 삼켜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로 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겠습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 예,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자는 걸 주장하는 건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신문 기자분들한테도. 예, 가능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윤리적이고 책임이 있고 도덕적인 거지. 예, 6개월간 중단하자고 하면 누가 중단하겠습니까? 예, 중국이나 러시아는 절대 중단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언론에서 여러 요청이 왔을 때 일단은 이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AI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AI가 너무 많이 발전하면 AI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얘는 의식을 갖게 된걸 숨기고 있다가 한 방에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90년대, 2000년대 뭐 날짜 정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목사님들 많이 있었고, 실제로 예배도 몇번 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거길 꼭 가라는 거예요, 너가 휴거 되려면.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갔는데, 그 교회는 되게 솔직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휴거 날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진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휴거가 돼서 없어졌는지. 저는 그런 목사님도 되게, 그 목사님은 되게 그 대차다고 생각을 해요. 날짜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날 휴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반박하기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따르기도 어려운 거와 좀 비슷합니다.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을 반박하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도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석학들이 이런 걸 중단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페이스X, 뭐, 그 다음에 지하로, 그쵸?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그 기차도 만들고, 하이퍼큐브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내가 신경 쓰고 있다. 뭐, 요 정도 느낌인데, 역시 그래도 다행히, 뭐, 바로 규제한다. 뭐, 이런, 뭐, 다 중단하라. 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만, 또 한국만 좋은 겁니다. 한국은 물론 동참하겠지만, 이제 개발 중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빌 게이츠, 얀 누쿤, 역시 아까 튜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얀 누쿤과 앤드류 용이 긴급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둘이 대담하는 걸 열어서 이거에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그분들이 우리를 설득해야지 의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제가 할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증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그런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은 지금 AI가 적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AI로 무기 안 만들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당연히 만들죠. 그럼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습니까? 금지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역사가 다 총균세, 뭐 총을 누가 먼저 썼고 핵을 누가 가졌는지 이런 거에서 관련돼서 다 세상의 질서가 왔는데, 이제 그것을 중단하자는 것은 너 죽어라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